자, 이번 시간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조건부확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그 조건부확률 제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내용 두 개, 그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자, 이어서 우리 교재 문제 42번입니다. 42번 문제부터 풀면서 자, 우리 조건부확률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 볼게요. 자, 여학생 100명과 남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영화 A와 영화 B의 관람 여부를 조사했다. 자, 그 결과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한 편의 영화를 관람하였답니다. 그죠? 자, 영화를 보지 않은 학생은 없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한 편의 영화를 관람하였고, 영화 A를 관람한 학생 150명 중에 여학생이 45명, 그다음에 영화 B를 관람한 학생 180명 중에 이랬습니다. 여학생이 72명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깐 보시면, 자, A를 관람한 학생 150명, B를 관람한 학생 180명이잖아요, 그지? 근데 원래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었어요? 300명이었거든. 따라서 A하고 있죠? 자, A 영화랑 B 영화를 동시에 다본 친구들이 몇 명이란 얘기예요. 이거 180, 150 되는 거니까, 이거 얼마 얘들아? 이거 30명이 되겠네요. 그죠? 자, 됐어요. 자, 이때 두 영화 AB를 모두 관람한 학생들 중에서 이랬습니다. 자, 두 영화 AB를 모두 관람한 학생 30명이랍니다. 그죠? 자, 그 중에 한 명을 임의로 뽑을 때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자, 구해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두 영화를 동시에 본 친구가 어떻게 돼요? 비율이. 자, 전체 얼마요? 300명 중에 30명이 되는 거니까 얼마? 10분의 1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두 영화를 동시에 본 친구들이 이래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자, AB를 모두 관람한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을 임의로 뽑을 때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이잖아요. 그지? 그럼 이래야 되는 거죠. 자, A하고 B를 자, 동시에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요? 자, A하고 B를 동시에 다본 사건을 X라 그럴게요. 알겠지? 그러면 자, 동시에 다본 친구들 중에서 이랬습니다. 동시에 다본 친구들 중에서 자,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지? 자, 근데 동시에 다본 친구일, 그러니까 X. 그러니까 AB 두 영화를 자, 둘다다볼 친구의 확률 얼마가 돼요? 그게 자, 300분의 30이 돼서 그게 10분의 1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뭐죠, 여러분들? 요게 AB 다 보고 C까지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C까지가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 이게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기 45명이라네. 그죠? 45명이고 그다음에 요게 72명이랍니다. 알겠습니까? 72명이죠. 그러니까 여학생이 자, A 중에 45명 다음에 B 중에 72명이랍니다. 그지? 근데 실제 여학생 몇 명이었어요? 10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여러분들? 117될거 아니에요. 그지? 117 되는 거니까. 자, 따라서, 자, 요 위에는 얼마가 돼요? 여러분들, 요 위에는? 그러니까 AB, 그러니까 다본 여학생이 얼마가 되는데? 17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300분의 얼마예요? 여기 300분의 17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자, 요게, 자, 전체 이제 30명이 되고요. 아, AB를 다본 친구 30명이 되고, 그 중에 여학생 몇 명? 17명이 된다라고 하니까, 바로 30분의 17이라고, 여러분들 대답하시면 되겠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3번 볼게요. 자, 승용차를 타던 사람들 중에, 2007년에 새 승용차로 바꾸어 구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승용차를 소형차와, 그다음에 중대형차로 나누어서, 구매 실태를 조사했답니다. 알겠지? 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의 60%가 소형차를 타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소형차를 타던 사람의 60%는 다 2007년도에도 소형차를 구입하였고, 자, 중대형차를 이랬습니다. 자, 중대형차를 타던 사람의 80%는 2007년에도 중대형차를 구입하였다. 자, 대상자 중에서 임의로 한 사람을 택하였더니 2007년에 중대형차를 구입한 사람이랍니다. 이때 이 사람이 소형차를 타던 사람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는데, 자, 얘는 이제 이렇게 역시 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자, 기존에 이런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한번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 기존 차량입니다. 제가 중고차라 그럴게요. 자, 중고차, 신형차 이래 된답니다. 근데 중고차가 소형이 있고, 다음에 중대형이 있다네. 그죠? 다음에 신형차도, 자, 소형이 있고, 자, 중대형이 있답니다. 이거 신형차도 소형, 그다음에 중대형이 이렇게 있답니다. 알겠지? 자, 그럼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이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가 소형차를 타던 사람이랍니다. 그죠? 60%가 원래 소형차를 타던 사람이란 얘기야. 그러면, 자, 이게 중고차잖아. 그죠? 중고차, 소형차, 중형차인데, 그냥 우리 숫자를 그냥 개수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60이고, 이게 40이랍니다. 그 다음에 전체 얼마? 자, 100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이걸 맞춰놓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소형차를 타던 사람의 60%가 이랬습니다. 소형차를 타던 사람의 60%가 2007년도에 소형차를 구입하였대요. 그러니까
소형차를 타던 사람이 60명이었잖아요. 그지? 근데 그 중에 얼마 얘들아? 60%가 소형차를 구입하였다며. 그러니까 이게 36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얼마? 24명은 그러면 얘가 될 거 아니야. 그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2007년도에도 소형차를 구입하였고, 중대형차를 타던 사람의 80%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80%가 중대형차를 구입하였다면 그러면 얼마? 32명이 요게 되고요. 이게 8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소형차를 구입한 사람이 얼마? 전체 44명이고요. 다음에 중형차를 구입한 사람이 전체 얼마가 돼요, 친구들? 56명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때. 자, 그러면 2007년에 중대형차를 어떤 사람이 구입하였답니다. 그게 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제? 얘가 되고, 그 중에 소형차를 타던 사람이 이랬단 말이야. 얼마? 요만큼이 되겠네요. 알죠? 요만큼. 따라서 정답은, 자, 56분의 24가 돼서 8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자, 7분의 3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되겠습니다. 정답 1번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만들어서 계산하시면, 여러분들 수월하게 정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시면, 자, 표는 갑을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의 습관을 조사하여 가위바위보를 낼 확률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자, 갑이, 다음에 을이 가위바위보를 낼 확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자, 갑을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갑이 이겼답니다. 그죠? 갑이 이겼을 때, 이때 가위를 내서 이겼을 확률이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갑이 이길 거는 어떤 게 있어요? 자, 가위를 내서 이기거나, 그죠? 자, 바위를 내서 이기거나,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보를 내려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 중에 뭐를 해서 해야 되나? 자, 가위를 내서 이길 확률을 구해달랍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가위를 내서 이긴다. 가위가 뭔지 알죠? 혹시 가위바위보를 몰라서 이 수학 문제를 못 푸는 친구는 없겠죠? 이게 가위예요, 가위. 알겠죠? 그러면 가위를 내면 보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갑이 가위를 내. 0.4가 되죠. 여기, 자, 아까 0.4가 되고 이게 보가 되니까 0.4 곱하기 0.3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가로에 얼마? 0.4 곱하기 0.3이 되죠. 자, 나머지 것들 똑같이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문제는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5번인데요. 자, 어느 반에서 후보로 추천된 A, B, C, D 네 학생 중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각각 한 명씩 임의로 뽑으려고 한다. 자, A 또는 B가 반장으로 뽑혔을 때 이랬습니다. 자, A 또는 B가 반장으로 뽑혔을 때, 자, C가 부반장이 될 확률이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자, A 또는 B가 반장으로 뽑힐 확률은 얼마가 돼요? 전체 4명이니까 2분의 1이 되겠네. 그지? 그거 중에, 자, C가 이러는데, 자, 2분의 1 중에 이랬어요. 어? 2분의 1 중에. 그럼 C가 이러는데, A, B 둘 중에 하나가 반장으로 뽑힌 거 아니야. 그지? A, B 둘 중에 반장으로 한 명이 뽑히면 한 명 나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반장으로 뽑힐 확률은 2분의 1이 되고요. 그죠? 반장으로 뽑힐 확률은 2분의 1이 되고, 다음에 A, B 두 명 중에 한 명이 반장으로 뽑혀 나가면, 얘가 나가면, 남아있는 사람 몇 명이지, 얘들아? 3명이잖아. 그 중에 한 명인 C가 부반장이 되란 얘기 아니야. 근데 한 명인 C가 부반장이 될 확률은 얼마가 되고요. 그건 3분의 1이 되고, 이미 A하고 B 둘 중에 하나가 반장이 될 확률은 얼마가 되고,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여기 얼마? 요거 6분의 1 되겠죠. 정답 얼마, 얘들아? 자, 2번 3분의 1 되겠습니다. 되기 쉽죠? 자, 그 다음에, 자, 46번. 어느 지역의 날씨를 조사한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비가 온다고 예보한 10일 중에 실제로 비가 온 날이 9일. 다음에 오지 않는다고 예보한 20일 중에 실제로 비가 오지 않은 날이 17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제 30일이죠. 자, 이때 이 지역에 사는 학수가 비가 온다고 예보한 날에는 반드시 우산을 가지고 외출을 하고, 그다음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겠답니다. 자, 지난달 실제로 비가 온 날이랬죠. 실제로 비가 온 날이 며칠이에요, 친구들? 실제로 비가 온 날이 요거 9일 있고, 다음에 20일 중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예보를 20일을 했는데, 17일이 비가 안 왔으니까, 3일이 비가 온 거 아니야, 그죠? 3일이 비가 왔으니까, 실제 이제 비가 온 날이 며칠? 12일이 되겠죠. 자, 12일이 되는데, 비가 오는 날 외출한 학수가 우산을 가지고 있었을 확률인데, 자, 학수는 언제 우산을 가지고 가요, 친구들? 비가 와서 우산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비가 온다라고 예보를 했을 때 우산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그지? 자, 따라서 비가 온 어느 날, 자, 외출한 학수가 우산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예보가 이런 거죠. 예보가 비가 온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비가 온 어느 날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예보가 맞고, 예보를 비가 온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비가 왔을 수도 있고, 다음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비가 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그거 중에 지금 이거를 해달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비가 온 날이 총 며칠이지, 얘들아? 12일이란 말이야. 그중에 비가 온다라고 예측한 날이 며칠이에요. 그게 9일이잖아. 따라서 12분의 9가 돼서 정답 얼마 됩니까? 5번 4분의 3 되겠죠. 자, 가볍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8번 봅니다.
자, 어느 학급은 남학생 18명, 여학생 16명으로 되어 있다. 이 학급의 모든 학생은 중국어와 일본어 중에 한 과목만 수업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두개 다를 받는 친구는 없고요. 자, 이때 남학생 중에서 중국어를 받는 학생이 12명.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자, 여기 남자, 다음에 여자, 다음에 중국어, 다음에 일본어 이렇게 된답니다. 그죠? 자, 남학생 18명이랬어요. 그러니까 전체 요 밑에 이제 합계가 얼마가 되고? 18명이 되고, 다음에 이 밑에 합계가 16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자, 남학생 중에 중국어 수업을 받는 학생이 12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얘 12명, 6명 되겠죠. 여학생 중에서 일본어 수업 받는 사람 7명이랍니다. 이거 9명이네. 그지? 그러면 끝났네요. 중국어 수업을 받을 때 있는데 중국어 수업 받는 친구들 얼마? 21명이죠. 그 중에 그게 여학생 9명 되겠습니다. 정답 얼마? 정답 3번 7분의 3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가볍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9번도 그렇죠. 자, 어느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한달 동안 컴퓨터를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컴퓨터를 매일 1시간 이상 사용한 집단 A와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집단 B로 분류하였답니다. 자, 집단 A에 속한 학생은 전체 학생의 60%였는데 우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A 이랬어요. A, 다음에 1시간 이상 이랬습니다. 다음에 그런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이랬는데 자, 이때 안경을 쓴 학생 이랬어요. 안경을 쓴 학생, 그다음에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 이래야 되는데 자, 우선은 집단 A에 속한 학생이 전체 학생의 60%랍니다. 이게 그냥 100명으로 하죠. 100명으로 했을 때 이게 60명이고 이게 40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60%고 그중에 70%가 안경을 착용했답니다. 이게 42명이 안경 착용, 18명이 안경 착용하지 않고 자, B에 속하는 학생의 40%가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 16명이 안경 착용, 그다음에 24명이 안경 착용을 하지 않고 있답니다. 자, 이때 임의로 한 학생을 선택했더니 안경을 착용하고 있대요. 안경 차고 있는 친구 얼마? 58명 되죠. 자, 그 학생이 어떻게? 집단 A 이랬습니다. 자, 42가 돼서 정답은 얼마가 돼요? 자, 58분의 42가 돼서 얼마? 29분의 요거 21 되겠죠. 그죠? 21 돼서 자, 정답 그쪽에 자, 더해달라네. 그죠? 정답 얼마? 50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선 이제 여기까지 문제인데요. 여기까지 문제가 이제 문제 상황이 부여됐을 때 조건부확률 계산하는 문제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볍게 우리 친구들이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테이블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가? 새로운 표본 공간이, 그러니까 확대된, 그러니까 축소된 표본 공간이 무엇임을 우리 친구들이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알겠지? 더불어 다시 한번 제가 적어드리겠지만, 요식 있죠? 요식. 자, PA, 다음에 요거 P, 자, B 바 A, 요거랑, 다음 PB, 다음에 이거 P, A 바 B 있습니다. 요게 있는데,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좀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제 교재가 그 문항 구성이 조금 이렇게 뒤쪽에 이제 그 확률 계산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뒤에 우리 82번 문제부터 해서 그 조건부 확률과 관련된 그 확률 계산하는 문제 같이 한번 연습 좀 하면서 조건부 확률 이제 진짜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2번 문제 봅니다. 자, 두 사건 AB에 대해서 이랬습니다. PA가 이렇게 PB 바 A가 3분의 2가 된대요. 이때 A 교집합 B의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이런 거죠. 그냥 얘는 이렇게 돼요. 자, 여기 PA가 있습니다. PA가 3분의 2야, 전체. 다음에 PB 바 A가 3분의 2잖아요. 그지? 그러면 PB 바 A라는 게 요게 A가 되고 요게 B가 되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 요게 B가 되면은 이게 실제 이제 얼마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실제, 요거 중에 요게 얼마? 3분의 2라는 얘기잖아요. 그지? 또 PA도 전체 얼마?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인데, 자, 벤다그램을 이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게 요건데 요게 어떻게 돼요, 친구들? 요게 요렇게 계산되잖아요. 요게 PA 곱하기 얼마? P 얼마? 요게, 자, B 바 A로 계산되죠. 근데 요게 얼마? 3분의 2, 요게 얼마? 3분의 2가 돼서 정답 얼마가 돼요?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가벼운 계산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4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두 사건 AB에 대해서 이랬습니다. AB에 대해서, 자, PA가 2분의 1, PB의 여집합이 3분의 2랍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PB가 얼마라는 사실을, 자, PB가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PB 바 A가 6분의 1이 된답니다. 그때 이제 이게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자, PB 바 A, PB 바 A의 여사건 B가 되는데, 얘들아, 이거 계산하기 전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냥 그 PB 바 A, 그 다음에 PA의 여사건 B가 되는데, 이런 거 한번 같이 한번 계산해볼까요? 자, 그러면 PB
자, B 바 A랑 그다음에 P. 자, B의 여사건 바 B. 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얼마가 돼요? A분의 A 교집합 B, A분의 A 얼마 이게 얼마가 돼요? 그냥 쓰면 자, PA 그다음에 위에가 얼마가 되지 얘들아? 이게 교집합이 되고요. A 교집합 B가 되고 그다음에 더하기 자, 그 옆에 끼는 얼마가 돼요? P. 자, A 교집합 B의 여사건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A 차집합 B잖아. 그지? 다음에 이게 A 교집합 B래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얼마? 이게 1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 자, P, B 바 A가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실제 얘가 얼마가 돼요? 임마 이게 1 마이너스 얼마 얘들아? P. 자, A 바 B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P, A 바 B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지금 이거 구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이거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뭐를 알고 있지 얘들아? 뭐를 알고 있어? P, B 바 A를 알고 있거든. 그러면 실제 우리 요거잖아? 자, P, A. 자, P 얼마? 자, B 바 A. 요거랑, 그 다음에 P, B. 그 다음에 얼마야? 자, P. 자, A 바 B랑 같다라는 사실. 근데 우리는 지금 얘를 알고 싶대. 근데 P, B가 얼마지 얘들아? 이게 3분의 1이야. 그 다음에 P, B 바 A가 얼마야? 요거 6분의 1이야. 다음 P, A가 얼마지 얘들아? 이거 2분의 1이거든. 그지? 2분의 1이니까. 자, 3, 1로 곱하면 얼마가 돼요? 요게 4분의 1 되죠. 자, 4분의 1 되니까 1에다가 4분의 1을 뺀, 자, 정답 4번, 4분의 3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86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두 사건 AB에 대해서 이랬습니다. 자, 두 사건 AB에 대해서, 자, 합사건의 확률이 8분의 5가 된답니다. 다음에 PB가 4분의 1이 된대요. 자, 이때 A 바 B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달랍니다. 그죠? A 바 B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는데요. 지금 실제 이제 얘는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돼요? 얘는 계산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 이렇게 A가 있고요. 다음 이렇게 B가 있답니다. 그죠? B가 있는데 합사건의 확률이 8분의 5가 되는 거니까 그 전체 이제 합사건의 그러니까 여집합, 그러니까 합집합의 여집합의 확률이 얼마가 돼요? 그게 8분의 3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전체의 8분의 3이 된답니다. 근데 임마 이게 뜻하는 바가 바로 뭐가 돼요? B의 여집합이 바로 뭐가 되더라? B의 여집합이 바로 뭐가? 그게 표본 공간이 된다며.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이란 얘기는 얘를 빼고 이런 거죠. 얘를 빼고 나머지들 중에 지금 이게 차지하는 비율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지? 자, 그러면 친구들 이게 얼마라고 얘들아? 이게 확률이 지금 얼마라 그랬어요? 이거 확률이 얼마? 4분의 1이란 말이야. 이게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얘랑 얘 바깥을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3이 돼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거 역시 얼마가 돼요? 이거 역시 8분의 3 되겠네. 그지? 다시 한번 얘랑 얘랑 다 더해서 1 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확률의 성질이니까. 그지? 그런데 자 이게 얼마예요? 이게 4분의 1이라며. 그러면 걔를 뺀 나머지를 더한 게 얼마? 4분의 3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게 얼마라고 하니까 이게 8분의 3이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 이게 8분의 3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B의 여사건 다 더한 게 얼마? 4분의 3이야. 그 4분의 3 중에 얼마? 8분의 3이니까 자 그쪽에 정답 얼마? 1번 2분의 1 되겠죠.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에? 계산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1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두 사건 AB에 대해서, 자, PA가 4분의 1이랍니다. PB가 3분의 2가 된대. 이때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된대.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이런 계산하는 문제들은 조건부확률에서 나오는 그 식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되,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그 집합할 때 했던 것처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똑같잖아. 자, 이렇게. 자, 이게 뭐가 얘들아? B야. 그럼 이게 뭐가요? 이게 A가 된다며. 그럼 봐봐. 자, B 중에 A잖아. B가 뭐지, 얘들아? 이게 B야. 어? 이게 B란 말이야? 이거 중에 지금 이거 확률 구해달란 얘기예요. 이해돼요? 근데 P, B가 3분의 2라며.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니까 당연히 바깥이 얼마가 되고요? 3분의 1이 되고 이게 전체가 3분의 2랍니다. 그러면 얘들아, 그 전체가 3분의 2가 되고 그 중에 얼마? 이거 4분의 1은 전체 중에 4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 요게 지금 얼마예요? PB가 3분의 2가 됩니다. 바깥이 3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PA가 4분의 이게 4분의 1이라며. 이게 4분의 1이고요. 그럼 이게 전체가 3분의 2야. 어? 3분의 2. 그러니까 12분의 얼마가 돼요? 8대. 이게 12분의 3대잖아. 이게 얼마가 돼? 이게 요 자리가 12분의 5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뭐를 얘들아? 자, B 중에 A랍니다. 그러니까 B 중에 A인데 실제 요거 계산 1이 되죠. 이게 P 얼마? B분의. P 얼마? 이게 A 교집합 B가 되잖아. 근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된다며.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게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PA가 돼서 결국은 이제 뭐분의 뭐?
PB분의 PA. 즉, 이거분의 이거를 해서, 얼마? 저게 3분의 2분의 얼마요? 요거 4분의 1 되는 거니까, 정답 얼마? 자, 그쪽에, 자, 3번이 되겠네요. 8분의 3 되겠죠. 그냥 이거 중에 요거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 벤다이그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래 한 거지. 그러니까 실제 계산보다는 요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죠. 자, 조건방률 마지막 문제, 9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건 AB에 대해서, 자, 교사건의 확률이 9분의 1이랍니다. 그 다음에, 자, B 바 A가 2분의 1이래요. 이때 A 구해달래요. 친구들, 뭐 너무 쉬워. 에? 너무 쉬워. 이게 9분의 1이래. 자, 9분의 1이 되는데, 이게 PA. 다음에 곱하기 얼마? PB 바 A가 되잖아요. 그지? 근데 이게 얼마라고? 이게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답 얼마? 9분의 2가 되겠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요렇게 해서 우리 그 한 타임 반 정도를 해서 자, 확률의 그 첫 번째 조건부 확률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건부 확률, 우리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 그 확률에서 그 한두 문제 이제 시험에 나온다 그랬을 때요. 그러니까 뭐 나오면 많이 나오면 이제 두 문제가 되는데 자, 조건부 확률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자, 내용 정리 잘 해 두시고 그다음에 과도하게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지 않으셔도 돼요. 예? 절대로 수능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특히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많은 그러니까 우리 자연계 수험생들 그 뭡니까?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면 이제 올해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이제 그 자료가 이제 공지가 돼 있는데요. 거기를 이제 읽어보셔도 알겠지만은 그 과도한 계산은 지양입니다. 지양. 그러니까 출제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특히 이제 여기 확률 통계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이항정리도 그렇고 그 나형이랑 공통문항으로 출제되죠. 에? 나형이랑 공통문항으로 출제되는데 그 나형이랑 공통문항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은 그리 난이도가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랑 하고 있는 순열조합 확률 통계는 정말로 편안하게 여러분들 쉽게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정도에 있는 문제들만 효과적으로 풀고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변형됐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만 좀 감을 잡고 있으면 무난하게 적분과 통계에 있는 순열조합 확률 통계 한 6문제 정도는 아니 한 3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3, 4문제는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믿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첫 번째, 자, 조건부 확률 마치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어서, 자, 우리 그 독립과 종속이라는, 그리고 자, 확률의 곱셈 정리를 하는데, 자, 우선 개념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리로 따라오세요. 자, 독립과 종속.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하게 되는 게, 독립과 종속, 그 다음에, 뭐요? 확률의 곱셈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역시 이제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자 독립, 종속,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정의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독립과 종속인데요. 자 독립과 종속인데 우선 independent, dependent.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확률론에서 이제 사건을 분류를 할 때 확률에서 사건을 분류를 할 때 두 사건이 영향을 주고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건을 분류를 하게 되는데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다음에 두 사건이 영향을 주고받지 않으면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선 독립의 데피니션을 적으면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을 배우고 들어왔는데요. 자, 독립이다. 두 사건이 독립이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자,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또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이게 뭐 하게 될 때요, 친구들? 이게 그냥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랑 똑같을 때 이거를 우리가 바로 독립이다를 바로 독립이다의 데피니션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이제 정의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든 A가 발생하든 A가 발생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이 똑같을 때 그때 우리가 두 사건을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지를 못할 때 에? 그러니까 이렇지를 못할 때 A가 일어날 때랑 A가 일어나지 않을 때랑 그 B가 값이 같지 않게 되면은 실제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그때는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뭐 벤다이그램을 보면 이런 거죠. 여기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고 다음에 이렇게 자 샘플 스페이스가 있다라고 해봐요. 이게 A가 되는데 이게 B가 돼요. 그러면 얘들아 이게 막 개수를 이거 A개, B개, C개, D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
요게 A 바 B라는 게 얼마? 이거 중에 바로 뭐가 돼요? 이거의 비율이죠. 그죠? 이거 문자 쓰지 맙시다. 자, 이거 중에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의 비율이나 또 어떤 거 중에 얘들아? 자, A의 여사건. 이거 중에 누구? 이게 들어가 있는 거나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에 이거 비율이나 아니면 어떤 거 중에 얘들아? 자, A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중에 누구 얘들아? 이거나 그 B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중에 이거 중에 요거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랑? B랑 똑같아지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래 된다는 얘기야. 자, 요게 바로 독립의 데피니션이 되고요. 다음에 저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뭐라 부른다? 바로 종속이라고 부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이제 수학에서는 정의가 중요하죠. 약속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 이게 독립융화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 정의를 바탕으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 그러면 자, 독립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들을 한번 적어보는데, 자, B 바 A가 요게 만약에 P, B가 되면 이런 거예요. 그죠? P, B 바 A가 요게 되면은 그때 이제 어떻게 돼요, 친구들? 요거는 요거도 되겠네. 이제 A 바 B가 얘가 뭐가 돼요? 요게 바로 A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이제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이 같다라는 얘기는 결국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가 일어날 확률이랑 같습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독립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란 얘기고요. 다음 두 번째, 자 보시면, 자 P, B 바 A가 그게 뭐가 된다고? 그게 B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근데 P, B 바 A가 어떻게 계산된다 그랬어요, 친구들? P, B 바 A가 어떻게 되더라? 이게 P 얼마? 자, 이게 A, 자 교집합 B, 그렇죠? 자, 이게 P A 곱하기 얼마? P A 곱하기, 자 이래 되죠? 자, 죄송합니다. 이게 PA분의 얼마? 자, PA 교집합 B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이거 두 개가 같다는 얘기니까, 자, 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바로 자, 독립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게 만약에 뭐가 되면, 이게 PB가 되면은 이때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이런 겁니다. 그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얼마? 자, 각각의 자,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뭐가 돼요? 이게 바로 곱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곱이 되더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 독립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요렇게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이제 두 사건이 A하고 B라는 사건이 자, 두 사건이 만약에 배반이었다라고 하죠. 그죠? 두 사건이 배반이면 우리가 자, 두 사건이 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면 배반이란 얘기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공사건이 아닌 두 사건 AB가 만약에 배반이 되면, 다시 한번 공사건이 아닌 두 사건 AB가 만약에 배반이 되면 이런 거예요. 에? 배반이 되면 그러면 실제 이제 두 사건이 독립 종속 여부를 확인해서 요게 돼야 되잖아요. 그치? 그런데 자, 공사건이 아닌 두 사건 AB가 배반이면 이게 얼마가 되더라, 확률이. 이게 제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두 개 곱해서 뭐가? 제로가 되지 않으니까, 자, 두 사건, 그러니까 공사건이 아닌, 자, 공사건이 아닌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이면 이런 거예요. 자, 배반이면 그때 두 사건은 뭐라고? 두 사건은 우리가 종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왜? 이게 바로 뭐니까? 두 사건이 독립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같이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이제 우리 친구들이 뭐 잘 알고 있는 건데, 자, 이런 거죠. 자, A하고 B, 그 다음에 A하고 B가 독립이면 이런 거예요. 자, A하고 B가 독립이면, 이때는 바로 뭐가 돼요? 자, A하고 B의 여사건. 다음에, 자, A의 여사건과 B, 다음에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도 다 뭐가 돼요, 친구들? 이런 사건들도 다 독립이 되고요. 일단 반대로, 자, 이런 사건들이 서로 독립이 되면은, 자, 바로 A하고 B도 바로 독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될 듯 싶어요. 그러면 저랑 같이, 한 개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왜, 이런 거 아니야? 왜 A의 여사건과 B가 독립이 되면은, 자, A하고 B가 독립이 되는지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들아, 두 사건이 독립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교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에 곱이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자, A하고 B가 독립이 됨을 보여야 되는 거니까, A 교사건 B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에 곱임을 보이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미 전제 조건은
얘랑 얘가 서로 독립이란 얘기잖아요. 그지? 그럼 제가 독립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아, A 여사건 교집합 B가 요게 뭐가 된다는 얘기지, 얘들아? 이게 바로 요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A의 여사건 다음에 곱하기. 자, 요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의 독립이라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된 거를 어떻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A하고 B가 독립이면 교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입니다. 이래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두 사건이 독립이라 그랬을 때 이렇게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을 이렇게 교사건의 확률로 바꿔줄 수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런 게 자, 능숙하게 돼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친구들 A 여사건 B 이랬단 말이야. 이게 뭐지? B 차집합 A야. B 차집합 A가 뭐예요? 1 마이너스 얼마 얘들아? 자, 두 교사건의 확률을 빼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요거 되고, 다음에 이게 뭐지? 1 마이너스 PA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아이고, 쌤이 잘못 썼네요. 자, 이게 얼마? 여기 PB에다가 얘를 빼야 되겠죠. B 차집합 A니까. 다음에 이게 얼마? 요거에다가 PB가 되더라라는 얘기. 자, 그러면 친구들 여기서 뭐가 지워져요? 자, 마이너스, 이거 PB, 이쪽에 PB가 지워지게 되죠.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아? 남는 게, 자, A 교사건 B의 확률이 얼마? 그게 PA 곱하기 PB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A하고 B가 뭐 하게 되면? 독립이 되면은 A하고 B의 여사건, A의 여사건과 B, 다음에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독립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독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요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그제 강의를 듣는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요런 것들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지우고 자, 판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우는 친구들도 꽤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외우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 근데 그런 친구들 치고 있잖아.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수능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 그걸 여러분들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많은 공식들,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알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설령 논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 제가 이제 항상 그 현장 수업회를 할 때도 하는데 이렇게 제가 카드 4장을 준비할게요. 자, 카드 이렇게 4장을 준비를 하는데 자, 4장을 이렇게 준비할게요.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은 실제 이제 문제 상황이 부여돼서 이런 겁니다. 문제 상황이 이제 부여됐을 때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는데 카드에 숫자가 적혀 있대요. 빵, 빵, 빵. 오케이? 다음에 빵, 1, 1. 이렇게. 다음에 1, 빵, 1. 다음에 1, 1, 빵이라고 하는 요런 이제 4장의 카드가 있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사건을 구성을 하는데요. 자, A라는 사건은, 그러니까 주머니 안에 4장의 카드가 있는데, 내가 한 장의 카드를 끄집어냈단 말이야. 그런데, 자, 1의 자리 숫자가, 자, 1의 자리 수가, 1의 자리 숫자가, 그게, 자, 1인 카드. 그러니까 1의 자리 숫자가, 1인 카드가 나오는 사건을 A라 그럴게요. 다음에, 사건 B를 얘들아, 10의 자리 숫자가, 자, 1이 되는 카드를 끄집어내는 사건. 다음에 사건 C를 제가 100의 자리 숫자가 1이 되는 카드를 끄집어내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알겠지? 자, 그러면 쌤이랑 같이 한번 적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당장 PA가 얼마라는 사실을, 자, PA랑, 그다음에 뭐랑 얘들아? PA랑, 자, PB랑, 다음 PC는 그런 거죠. PA랑 PB랑 PC는 어떻게 돼요, 친구들? 1의 자리 숫자가 1. 전체 4장 중에 1의 자리 숫자가 1인 카드가 몇장 있는데? 2장 있잖아. 그러니까 4분의 2가 되죠. 나머지 것들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게 얼마? 요게 2분의 1씩이 돼요. 알겠어요? 요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자, 두 사건이 이번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한번 보죠. 자, 요거나, 다음에 요거나, 다음에, 자, 요거를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실제 제가 이제 같아서 이제 바로 적는 건데요. 얘들아, A하고 B가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다. 카드를 한 장을 끄집어내는데 1의 자리도 1, 그다음에 10의 자리도 1인 카드를 끄집어내는 사건의 확률이랍니다. 그런 카드 뭐밖에 없어요, 친구들? 그런 카드 얘밖에 없잖아요. 한 장밖에 없죠. 다음에 10의 자리, 100의 자리, 다음에 1의 자리, 100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지? 이게 4분의 1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자, 이거 곱하기 이게 4분의 1.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게 4분의 1, 이거 곱하기 이게 4분의 1이랍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얼마? A하고 B. 다음에 자 B하고 C, 다음에 C하고 A라는 사건이 서로 다 뭐하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 쌍으로 독립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서로 다 쌍으로
독립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맞지? 자, 그런데 쌤이랑 같이 요거 한번 구해볼까요? 그런데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A하고 B하고 C가 얼마?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면, 자, A, B, C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10의 자리, 그다음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가 다 1이 되는 카드. 얘네들 없었잖아. 그제 카드가 없었단 말이야. 이게 확률이 얼마죠? 제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자,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사건 3개가 있는데, 얘들아. 사건 3개가 있는데, 그 사건 3개 중에 2개씩이 서로 쌍으로 독립이래요. 네? 서로 쌍으로 독립일 때, 이래 되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친구들한테,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주는 거예요. 자, A하고 B가, B하고 C가, C하고 A가 서로 독립이랍니다. 알겠어요? 서로 독립이 될 때, 만약에 우리 친구들한테, 자, 이게 성립을 하겠느냐. 네? 요게, 자, 이게, 자, PA 곱하기, 자, PB 곱하기, 자, PC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한글로 풀어 읽으면 그래요. 사건 3개가 있는데, 어? 사건 3개가 있는데, 사건 3개가 서로 쌍으로 독립이랍니다. 2개씩. 알겠죠? 사건 3개가 있는데, 2개씩 서로 쌍으로 독립이더라. 이때, 세 사건이 독립이 될수 있겠느냐. 세 사건이 독립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될수 있겠냐라는 건데, 이게 뭐 하다, 얘들아?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 개가 있는데, 세개 중에 두 개씩이 쌍으로 독립일 때, 세 사건이 독립이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보면 A하고 B가 독립, B하고 C가 독립, C하고 A가 독립인데, 만약에 이렇게 질문한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사건 3개가 있는데 A하고 B가 독립, B하고 C가 독립이야. 그때 C하고 A가 독립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얘는 맞아. 얘는 그냥 이제 계산하는 게 맞는데 실제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하게 되겠느냐.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우리 친구들이 얘를 통해서 지금 알아두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두 사건이 독립이다와 관련지어서 우리 수능 시험을 위해서는 딱세 개만 알면 돼요. 우선 첫 번째, 독립이다의 definition. 다음에 두 번째, 독립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아까 제가 독립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두 개를 적었었는데요. 그걸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한다, 얘들아? 자, P 얼마? A 바 B가, 요게 뭐가 되면? PA가 되면 이런 겁니다. 이때 뭐가 돼요, 친구들? 자, P. 자, P, B, 바, A가, 이게 뭐가 돼? 이게 P, B가 된다는 얘기고요. 또한, 이렇게 되면 이런 거죠. 이래 되면 P, 자, A 교사건 B, 요거 확률이 얼마예요? 이게 PA 곱하기, 바로 P, B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되고요. 다음 세 번째는, 바로 A하고 B가 독립이면, A하고 B의 여사건, 또 A의 여사건과 B, 다음에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 이런 것들이 독립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되고요. 자, 이제 이게 독립과 종속과 관련된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거죠. 개념 정리의 마지막은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확률의 곱셈 정리가 되는데, 얘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자, 만약에 이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에요. 자, 두 사건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인데, 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인데, 이게 이제 계산이 어떻게 되죠, 얘들아? 이제 우리 촉곱박률 배웠으니까, 만약에 A가 먼저 일어나면, 자, 요거를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죠? 다음에 B가 먼저 일어나면, 바로 뭐를 얘들아? 얘를 계산을 하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제 저거는 두 사건이 종속일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비복원 추출 같은 경우에 이제 저래야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두 사건이 뭐 하게 되면 얘들아? 두 사건이 만약에 독립이 되면은, 두 사건이 독립이 되면은, 자, 두 사건 이런 거죠. 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여기 어떻게 된다? 이게 바로 PA. 다음에 곱하기 얼마? 이게 PB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요걸 이제 우리가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독립과 종속 또는 이제 곱셈 정리와 관련지어서 또 이제 우리 참고서나 문제집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참거지 판별 문제가 있는데요. 그 개념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나가시고 너무 과도하게 많은 내용들은 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지? 우리 친구들, 우리 자연계 수험생들이잖아요. 그지?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순열조합 확률 통계 이런 데보다는 오히려 미분, 적분, 다음에 기하와 벡터, 우리 저랑 지금 한참 하고 있는 1차 변환, 다음에 공간도형, 공간좌표 벡터, 2차 역설, 이런 데다가 좀더 많은 힘을 좀 쏟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같이 한번 그 독립과 종속의 정의, 그 다음에 그 확률의 곱셈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그 이번 시간에 그 교재에 있는 문제 딱 한 문제를 이제 풀고 들어가는데요. 자, 66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표본 공간 S에 공사건이 아닌 세 사건 ABC에 대해서 이랬습니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찾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수학능력시험에서 이제 이렇게 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요. 자, 보시면. 자, 기억에 A하고 B가 배반이고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B하고 C가 서로 배반이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자, A하고 C도 서로 배반이겠느냐? 그러잖아. A하고 B가 얘들아? 이렇게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그죠? 다음에 B하고 C가 어떻게?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이렇게? 자, 이게 C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B하고 C는 서로 공집합이잖아. 근데 C하고 A가 교집합이 공집합이겠느냐? 자, 벤다이그램을 그려본다 하더라도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아까 부탁드렸듯이 A하고 B가 종속이고 B하고 C가 종속이면 A하고 C도 종속이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A하고 B가 독립이고 B하고 C가 독립이면 A하고 C도 독립이겠습니까? 라는 건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질문했던 거죠. 어? 질문했던 건데 A하고 B가 독립입니다. B하고 C가 독립입니다. C하고 A가 독립입니까? 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는 실제 이제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다. 그러니까 PA 곱하기 PB가 PA 교사건 B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PB 곱하기 PC가 PB 곱하기 C가 된답니다. 이때 A하고 C도 서로 독립이 되겠습니까? 라는 건데, 이거 뭐 실제 이제 그 교재 뒤에 해설에도 이제 발레가 드러나 있지만,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죠. 에? A하고 B가 독립이야? B하고 C가 독립이야? 이때 C하고 A가 독립이 되겠습니까? 라는 건데, 예를 들어 뭐 그냥 우리가 숫자의 배열을 이제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뭐, 그, 원소가, 어? 원소가 4개가 있는 집합을 생각을 해요. 어? 원소가 4개가 있는 집합.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1, 2, 3, 4가 있는, 이런 거 합시다. 그냥, 요게 A하고 B가 독립, 난 B하고 C가 서로 독립이면, A하고 C가 서로 독립이겠냐라는 건데, 저게, 자,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요. 그냥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냥 가장 무난한 예입니다. 1, 2, 3, 4라고 하는 이런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생각을 하죠. 알겠지? 근데 A가 1, 2를 갖는 거고요. 다음 B가 자, 2, 3을 갖는 거고 C가 3, 4를 갖는 거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 나타날 확률이 얼마지 얘들아? 한 개의 원소를 끄집어냈을 때 이 집합의 원소가 나타날 확률 2분의 1이잖아. 다음 이거 2분의 1, 이거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A하고 B의 원소가 동시에 나타날 확률이 얼마거든? 그 2가 되면 4분의 1 되잖아. 그럼 A, B 독립 맞지? 다음에 B하고 C도 보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 있으니까 한 개가 있으니까 4분의 1 맞아요. 그런데 A하고 C는 교집합이 없잖아. 그러니까 교집합이 만약에 공집합이 되면 뭐가 돼요? 그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지? 그래서 이해는 안 되고요. 다음 D급 보시면 A하고 B가 배반이면 이랬습니다. 그죠? A하고 B가 배반이고 이랬어요. A하고 B가 배반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떨어져 있겠지. 다음에 B의 여집합과 C가 서로 배반이면 이랬어요.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이 이랬어요. B의 여집합이 뭐지 얘들아? B의 여집합이 B 말고 전체 다잖아. 그 다음 누구랑? C가 서로 배반이면 이랬는데 배반이면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B, C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C가 B랑 같거나 C가 B랑 같거나 아니면 C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때 A하고 C가 서로 종속이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러면 A하고 C를 보면 A하고 C는 서로 뭐야? 이때 보면은 아까 요까지 보면은 A하고 C가 뭐라는 사실을 얘들아? A하고 C가 뭐라는 사실을? 배반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두 사건이 배반이면 두 사건이 뭐라 그랬어요? 종속이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 D것은 참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여기 이제 함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독립과 종속의 정의 그 다음에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내용 잘 좀 정리해 두시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그 67번부터 또 문제를 풀면서 그 독립과 종속 확률의 곱셈 정리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